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지금부터 클로이팅 유산소 챌린지 시작해볼게요. 동작 구성은 한 세트당 7동작, 총 3세트 21가지 동작을 준비했고요. 층간소음이 없는 버전을 초급자분들도 적용해서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크로스바디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이에요. 플랭크 자세에서 달리기 하듯이 무릎을 반대쪽 어깨를 향해 당겨주시면 됩니다. 코어 근육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통을 너무 과하게 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손바닥으로 매트를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어깨가 그 자리에 있도록 해주세요. 5초 더 진행해볼게요. 10초 휴식. 일어나서 가볍게 호흡을 돌려주세요. 다음은 버피고요. 버피 동작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슬로우 버피로 진행합니다. 바닥을 짚고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코어와 복부 힘으로 다리를 강하게 당겨 올리고 점프. 다시 바닥 짚고 다리 가져오면서 점프. 슬로우 버피로 진행하셔도 되고 저처럼 버피 테스트 동작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다리를 당겨오는 순간에 복부에 강한 힘을 느껴주세요. 조금 더 해볼게요. 자, 10초 휴식. 벌써 숨이 찰 거예요. 5초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이니 동작이에요. 제자리에서 빨리뛰기 하듯이 무릎을 높이 들어서 뛰어주시고 노점핑 버전은 점프 동작 없이 무릎을 들어서 손에 가깝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보다 더 빠르게 무릎은 더 높이 드셔도 되고요. 저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숨이 벌써 차오를 테지만 조금 더 화이팅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5초 더.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스쿼트 인앤아웃 동작이에요. 와이드 점프 스쿼트를 했다가 다리를 다시 모으고 반복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와이드 스쿼트 점프하고 다리를 모았다가 다시 점프 모으고 이 리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마치 내 몸이 스프링인 것처럼 진행을 해주셔야지 무릎, 고관절, 발목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초 더 진행해볼게요. 허리가 꺾이거나 골반이 과하게 말리지 않게끔 진행해주세요.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푸시업 한 번과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을 함께 진행해볼게요. 초급자분들은 푸시업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운틴 클라이머를 크로스로 해주시고 다시 푸시업 한 번. 푸시업을 도전하고 싶은데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웨이브 타듯이 올라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본인 체력 수준에 맞춰서 변형하는 거는 좋아요. 5초 더 해볼게요. 10초 휴식. 다음에 스케이터 점프 동작이에요. 크로스 런지를 상상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 발로 점프하고 반대 다리를 뒤쪽 크로스 방향으로 뻗었다가 다시 그 발로 점프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잘하고 있으시죠? 화이팅! 너무 정확한 각도와 동작을 하려는 느낌보다 저처럼 점프 그리고 리듬에 맞춰서 따라오는 느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5초 더 해볼게요.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하이니 클랩 동작이에요.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유산소 동작인데요. 진행해볼게요. 무릎을 위로 높이 들면서 허벅지 아래로 박수를 번갈아 가면서 치면 되는 동작입니다. 클로이팅 루틴에서 마지막 동작은 제가 수정을 했고요. 여기서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대의를 두면서 진행을 해봅니다. 10초 더. 다리를 높이 드는 게 버거운 분들은 가능한 범위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20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세트로 진행을 해볼게요. 콕스크루라는 동작은 처음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플랭크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다리를 반대 옆쪽 방향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시작해 볼게요. 다리를 반대쪽으로 보내면서 크로스에 있는 팔로 발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몸이 너무 뒤집어지지 않게 복부 힘으로 그리고 코어 힘으로 몸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정신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조금 더 동작이 숙달될 때까지 해볼게요. 10초 더.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이 동작을 하면서. 10초 휴식. 다음은 스위밍 동작이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헤엄치듯이. 코어 근육으로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쓰지 않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팔과 다리를 드는 높이가 같은 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고요. 허리를 꺾거나 등을 너무 뒤집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언제나 배꼽 아래 1cm는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을 사용합니다. 5초 동안 더 헤엄쳐 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10초 휴식. 레스트 포지션 취하고 바로 일어나 주세요. 다음은 리버스 런지 동작이에요. 한 발씩 뒤로 뻗으면서 런지 자세를 취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런지 자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런지의 정석편 영상 참고해 주시고 제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골반과 몸통이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일정한 패턴만큼 다리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10초 휴식. 다음은 방금 한 런지 동작에 점프 동작이 얹어지는 거고요. 초급자 분들은 점프 동작 없이 한 번 더 리버스 런지를 진행합니다. 굉장히 힘든 동작이고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리듬에 맞춰서 앞발을 먼저 착지한 다음에 다리를 뒤로 보내는 패턴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하고요. 조금 더 강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두 다리를 동시에 바꾸면서 동시에 착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호흡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줍니다. 10초 휴식. 다음은 업다운 플랭크예요. 플랭크에서 제가 가장 고난이도라고 생각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쪽 팔꿈치 방향으로 팔꿈치 닿고 손을 닿게 했다가 반대쪽 팔꿈치와 손을 다시 이용해서 업다운 방향으로 플랭크가 진행됩니다. 두 발은 나눠서 무게중심이 똑같이 실어져 있고 코어 근육으로 그리고 어깨 근육을 같이 사용하면서 무게중심 그리고 높이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복부를 살짝 더 들어 올리면서 잘했어요. 10초 휴식. 다음은 트라이셉스 토터치 동작이에요. 처음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시작. 리버스 브릿지 동작을 한 상태에서 번갈아 가면서 발끝을 터치해 주면 되는데 몸이 뒤집어질 수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아이쿠. 조심하시고 저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다시 중심을 잡고 이어가면 됩니다. 10초 휴식. 마지막 동작은 버피 동작이에요. 버피 테스트 또는 슬로우 버피 동작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 만세하면서 약간의 점프를 더해줄게요. 버피 테스트 동작은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버피 테스트만 다른 동작으로 살짝 응용하는 것도 추천하는 응용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조금 더 힘내서 10초 더 해볼게요. 5초 더. 2세트가 끝났어요. 우리 이번에 30초 쉬어볼게요. 호흡을 가다듬고 목이 마르신 분들은 딱 한 모금만 목을 축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 다음 동작은 암 워킹이에요. 5, 3초, 2초, 1초 시작. 롤다운으로 내려가서 플랭크 자세 취하고 다시 롤업으로 올라와서 만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호흡은 멈추지 않고 두 발끝의 위치는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걸어서 플랭크까지 만들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해 주세요. 플랭크에서 약간 1초 머무른다는 느낌을 주고 돌아오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일어납니다.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점핑잭 동작이고요. 팔 벌려뛰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층간소음 걱정되는 분들은 사이드잭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팔은 머리 위에서 한번 만났다가 한 번은 옆쪽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무빙을 크게 할수록 내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동원해서 사용하겠죠? 10초 더 진행해 볼게요. 내 몸의 중심선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어 근육의 힘을 사용해 주세요.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레터럴 앤 크로스 런지 동작인데 사이드 런지와 크로스 런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작이에요. 먼저 오른발에 중심을 뒀다면 왼발로 사이드 런지 취하고 바로 크로스 런지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앞쪽에 있는 고정한 발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쪽 발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에 변화가 있는 동작이고요. 골반이 최대한 비뚤어지지 않게 그대로 코어 근육과 함께 정면을 응시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10초 쉬고 반대쪽 다리를 진행해볼게요. 5초 시작! 호흡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런지에 대해서는 리듬을 유지하면서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런지를 하고 곧바로 크로스로 가져가고 이 속도와 리듬을 잃지 말아주세요. 10초 더 해볼게요. 5초 더 휴식. 다음 동작은 하이즈맨 동작이에요. 오른발, 왼발, 좌우로 한 발씩 점프를 하면서 반대쪽 팔로 무릎과 팔꿈치를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 하는 동작이라 어색할 수 있지만 제 무빙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크로스하되 팔꿈치보다 무릎이 조금 더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진행해 주시고요. 5초 더 해볼게요. 화이팅! 휴식! 다음은 누워서 진행하는 바이시클 크런치 동작이에요. 시작! 팔꿈치와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당겨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멀리 뻗으면서 스트레치해주세요. 단순히 팔꿈치를 접는 게 아니라 가슴을 반대쪽 방향으로 돌려주는 느낌을 사용해야지 복부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멀리 뻗으면서 자전거 타듯이 페달을 돌리듯이 진행을 해주세요. 3초 남았어요. 휴식. 마지막 동작은 하이니 클랩 동작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약간 점프를 하면서 저처럼 다리 밑에 박수를 칠 때마다 반대쪽 다리를 점프해 주시고 너무 힘든 분들은 제자리에 서서 하이니 클랩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5초 남았어요. 호흡 뱉어주시고 복부 힘 놓지 마시고 5초 끝! 제가 쓰러졌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